시작하세요. 이름 네.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훅 집어넣지 마시고 네. 목소리를 씩씩하게 아, 만만치 않네. 본인도. 근데 돈복은 있다. 있어요? 저 같은 끼가 좀 있어서 그렇지 돈복은 있네. 근데 분리신은 아니야. 분리신은 아니라고. 아시죠? 뭐 옛날에 뭐 할머니가 많이 물 떠놓고 빌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. 본인은 장사를 불리셔야 돼. 장사를요? 잘 돼요, 장사를 하면? 제 명의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제 명의가 아니고 이제 거의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거든요. 지금도 장사 대감이 엄청 썼거든. 남신 이렇게 장사 대감이지. 근데 본인 명의로 했어도 잘 돼. 예. 너무 좋은 일만 시키고 있잖아 지금. 식구들이 하기는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하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이제 도울 생각으로 하긴 하는데 조금 힘에 부치긴 하더라고. 몸도 조금, 몸도 조금 힘들고 정신도 조금 힘들고. 어쩔 때는 짜증이 나. 응? 차라리 이게 내 장사였으면 재미나 있지. 근데 너미 장사잖아. 너미 돈은 내가 벌고 엉뚱한 사람 챙기고 있으니까 짜증이 난다는 뜻이야. 그죠? 그러니까 힘들어.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더라. 가끔씩 괜찮다가 또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고 막 하더라고. 왜 그러냐면 내 몸주 대감에서 화가 나는 거지. 내 몸주 대감에서. 문서 잡을 텐데. 문서요? 문서. 잡고 싶은데. 문서가 들어와요. 아 그래요? 무슨 띠야? 닭띠요. 닭띠? 마흔 닭띠, 서른 닭띠. 81년. 81년? 네. 39? 네네. 맞아. 생일은? 음력 3월 24일. 3월 24일이요? 네. 성인 뭐예요? 이. 이씨? 네. 내년에? 내년에? 내년에 내 문서가 들어와요. 내 문서 들어오면 무조건 잡으세요. 우연찮게 아마 문서가 들어올 거예요. 문서 들어오면 잡으세요.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아. 내가 삼자라도 악삼자라도 내 문서가 들어올 때는 잡으셔야 돼. 그래야지만 본인이 몸주 대감, 본인의 이씨 집안이 활량이거든. 활량이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실 거야. 근데 지금은 짜증이 나. 맞아. 본인이 그래도 돈복 있어. 일복도 많다 그러더라고. 일복도 많은데. 돈복 많아요. 일복도 많다 그러더라고. 때로는 인복도 있어요. 인복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거만 없어? 서방복만 없어? 서방복이요? 남자복만 없어? 아직은 착하긴 한데 별로 뭐 자주 보질 않아가지고. 금전은 본인이 저거를 하잖아. 금전은 본인이 더 만져. 신랑은? 신랑은 김씨. 김씨? 네. 78년 9월 6일생. 78년이요? 네. 78년이면 42살? 네네. 말띠? 네. 그래요. 9월? 6일. 올해 운 없어요. 신랑? 네. 이 사람은 잘하다가도 이 말로 복을 다 까먹는 사람이에요. 너는 너, 나는 나네. 맞아요, 저희 그래요. 너는 너, 나는 나. 가짜 생활이야. 맞아요. 돈도 너 풀면 가짜야. 맞아요. 생활비도 안 줘요. 생활비도 안 주고 너 버니까 네가 알아서 써. 그 식이야. 그래서 달라고도 안 해요. 저도 자존심 상해가지고. 이 사람은 절대 자기가 버는 거 안 줘요. 안 줘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돼. 맞아요. 자기 먹고 싶은 거, 자기 하고 싶은 거, 자기 입고 싶은 거 다 해야 돼. 되게 짜요. 그 여자한테 돈 주는 게 엄청 짜. 아버님. 이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일거주서 부탈 사주팔자란 말이야.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너는 너, 나는 나야. 이렇게 사는 게 더 근데 괜찮지 않아 이거? 그쵸.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거죠. 싸우지도 않고 네. 뭐 하니까 편하게. 왜 그러냐면 서로가 타치를 하면 싸워서 못 살아요. 맞아요. 맨날 피 터져요. 맞아. 근데 언니는 그냥 언니가 벌어서 그냥 내가 가게 한 딱 잡고 그냥 슬슬 했으면 좋겠어. 그게 아주 딱 소원이야. 제 명의로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.
애가 아직 없는데 애는 노력을 서로 안 하기도 안 하는데 뭐 가질 생각이 없다가도 이제 신랑은 이제 갖자곤 하는데 그런가 반신반의 같아. 그냥 갖고도 싶고 안 갖고도 싶고 하는데 뭐 그렇게 굳이... 자식에 욕심이 없어요. 사실은 그래요. 왜 그러냐면 신랑이 애기야. 철딱선이 없어. 애기라고. 내가 얘기하잖아. 이 신랑이지 애기라고. 맞아요. 그리고 삼신할머니가 없어. 삼신할머니가 얘기를 정지를 안 해주려고. 아. 어? 칠성이 벌전이 있어서. 이 김씨 집안에 칠성이 벌전이 있어. 씨가 별로 없단 뜻이야. 응? 이게 좀 인공수정이나 이런 것도 할 생각은 살짝 해보긴 했거든요. 그게 뭐 필요했어 이럴 거야 아마. 근데 언니도 그렇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있어야 될 거예요. 이제 인공수정을 내년 되면 40인데 40인데 내년에 가지세요. 내년에? 내년에 아마 좀 근데 서로 간에 마음이 없어. 그것도 애절해야 되거든. 맞아. 그건 없어. 간절하거나 이런 간절해야 거. 되는데 그게 없어.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느낌뿐이지 서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살기 바빠. 맞아. 애는 신경도 안 써. 뭘. 언니도 마찬가지잖아. 난 무서워. 이제 이 나이에 애 나가지고 언제 키워 막 이런 생각이. 그러니까 무서워. 근데 뭔 걱정이야.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야. 맞아. 애절함이 없으니까 삼신할머니가 애를 안 주지 또. 그것도 언니 몸이 또 안 따르죠. 맨날 피곤해. 맨날 피곤하고 밑에가 맨날 차가워. 맞아. 언니가 지금 밑에가 냉하단 말이야. 좀 냉해서 그게 있어요. 근데 몸을 좀 보호를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집안에 김씨 집안에 조상이 좀 막혀 있어요. 실상에 별전이 있어서. 그래서 씨가 별로 없어. 그거는 많이 빌으셔야 될 거예요. 그래야지만 괜찮아. 근데 언니는 지금 문서를 내가 언제 잡나 지금 그게 궁금하잖아 또. 응? 내년에. 네. 내년에? 문서 이동 내년에 있어요. 누가 그걸 주려나? 내년에는 좌우간 도와주는 형국이야 주위에서. 아 진짜요? 네. 와, 너무 반가운 얘기네요. 내년에 좋은 일 있어요 좌우간. 그래도 언니가 돈복은 있으니까. 인복도 있고 돈복은 있어. 그러면 됐지 뭘. 맞아. 단 서방복은 없어. 신랑복은 없어. 괜찮아요. 그냥 살면 됐지. 뭐 돈복 있고 인복 있으면 됐지. 무슨 신랑복까지 말해. 돈이 최고야. 맞아요. 어? 아 그래도 제일 처음에 저번에 군인 저기 들어오고 돈이 최고라는 식으로 그 엄마가 돈이 최고래잖아. 언니도 돈이 최고야. 맞아요.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갖고. 이게 지금은 버는 거에 진짜 다 이렇게 난 빚 갚는 걸로 나가는 지금 그런 실상이거든요. 제가 이런 빚은 언제 갚아요? 난 진짜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루도 못 쉬고 진짜 맨날 일하고 막 나하고 바쁘잖아. 그러니까 이게 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도 막 멘붕이 막 오는 거야. 나도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막 열심히 그치. 나는 사는데 짜증이 났지. 네.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. 짜증이 났지. 그게 정 몸 힘든 건 둘째고 이거야 뭐 내가 그냥 뭐 몸 힘든 거야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이게 멘탈이 자꾸 나가 버리더라고 가끔씩. 근데 어떻게 본인이 일을 사고 치는 거 수습하는 거 어떻게? 아마 본인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아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이랬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 할 거냐? 그죠? 열심히 하는데 근데 조금만 그래도 고생 다 왔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0살 본인이 네. 40살, 41살, 42살까지만 고생하시면 돼요. 42살이야? 3년을 더 하면 되네요. 3, 4년만 있으면 본인 아마 어깨를 저거 할 거야. 심플 거예요. 아 감사합니다. 딱 답은 나와 있어. 그때까지 힘내셔. 감사합니다. 그때까지 힘내셔야 돼. 어쩔 수 없어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응응님. 네.